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케 재력입니다. 자, 오늘은 신청받은 구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날인데요. 그래서 FC죠. 네, 퓨처 센츄리의 마스터 건담 플러스 풍운제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발매는 2011년 8월 27일에 했고요. 예, 가격은 2600엔, 국내에서는 약 26,000원부터 한 35,000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동무투전 G건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도몽카슈의 스승인 동방불패 마스터 아시아가 탑승하는 기체입니다. 다크니스 핑거라는 강력한 기술을 구사하고요. 풍운제기라는 MR을 타고 다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좋았는데요. 정말 다 좋았는데 손이 솔직히 말해서 파이터인데 손이 주먹손이 없다 라는 거는 조금 에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 건담의 가장 특징이라면은 어깨 뽕. 이 거의 끝부터 끝까지 가슴을 거치면 약간 V자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된 둥그런 어깨 뽕과 그리고 좀 사악하게 생긴 손, 뾰족하게 생긴 손, 이렇게 내부도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네, 뭐 있다면은 머리겠죠. 머리 잘 보시면 뒤로 귀가 완전히 솟아있는 이 V자 형태의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디자인 하나는 정말 기동차게 잘 해놨어요. 이거 디자이너가 마스터 건담 디자이너가 제가 알기로는 카토키 하지메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기체 자체가 약간 규정도 잘 잡혀있고요. 적당한 디자인, 여러가지 기믹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날개, 이게 어택 모드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날개 이 상태가 이거를 완전히 몸에 덮어 씌우는 형태가 노멀 모드인데 이따가 그것도 하나하나 보도록 하고요. 예, 어택 모드의 날개도 상당히 디테일한 것도 볼 수 있고 다리 곡선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허벅지부터 쭉 내려오는 이 곡선, 쭉 종아리 지나서 복숭아뼈 지나서 발까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손이 지금 아까 보셨던 이 편손 한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액션용 손이 또 한 세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손목을 약간 꺾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오른쪽 손 이렇게, 왼쪽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액션 보조용 손이 한 세트 또 들어있고, 그리고 다크니스 핑거용 손이 또 한 세트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크니스 핑거용 완전히 이제 클리어 핑크로도, 핑크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예, 이렇게 또 다크니스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오른손 무장용 손입니다. 오른손용 이거 가지고 이제 마스터 크로스를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풍은제기의 고삐를 잡는다거나 그런 데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뿐 주먹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쥔, 진짜 파이터 형태의 주먹을 내지르는 그런 형태의 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뭐 조금 더 외형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이제 허리 같은 곳에도 몰드가 깨알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팔뚝 위에도 몰드가 깨알같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몸통도 처음에는 조형 별로인 거 아닐까 했었는데 발매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덕트도 실로 그래도 다 재현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색분할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G라서 색분할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무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건담의 무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되는 무장 중 하나가 이제 마스터 크로스라는, 쉽게 말하면은 동방불패의 허리띠죠. 동방불패는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마스터 크로스를 사용하는데 기체에서는 MS 상태에서는 이렇게 빔으로 된 형성된 이런 마스터 크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키트에는 마스터 아시아가 144분의 마스터 아시아가 같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마스터 크로스를 쥐고 있는 동방불패가 2단 옆차기 같은 걸 하고 있죠. 이런 포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있느냐, 이 MS용 마스터 크로스에 이렇게 붙어서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마스터 아시아랑 마스터 크로스랑 따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크니스 핑거 상당히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거대한 형태의 다크니스 핑거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오른손을 여기다 끼워줄 수가 있어요. 오른쪽 다크니스 핑거를 여기 홈에 맞춰서 여기 홈 파여있는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맞춰 끼워주면, 자, 한번 바꿔볼까요? 액션 포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거대한 다크니스 핑거를 재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예, 이게 거대한 손이라고 해서 그렇게 축축 처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악력이 상당, 그 손목에 강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정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한번 취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다크니스 핑거의 액션 포즈도 상당히 간단하게 취해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좀 뭐랄까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라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무장이 막 라이플, 방패 막 이런 게 다 막 거추장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액션 포즈도 간단간단하니 내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률 하면은 이제 모빌 파이터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가동률을 갖고 있습니다. 예, 팔꿈치도 막 크게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접혀주고요. 그리고 어깨도 내부에 폴리캡이 빠져나오는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예, 크게 또 팔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허리도 이제 볼관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하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예, 약간 구조물에 걸려서 완벽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약간 좀 힘들다는 거. 예, 그러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축관절을 사용하지만 스커트가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스커트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는 스커트라서 예, 가동률에 약간의 제약이 붙습니다. 원래는 이거 말고 더 벌어질 수 있지만 좀 아쉽죠. 아, 그리고 앞쪽 스커트는 또 들리다가 말아서 네, 이렇게 또 걸리는 게 좀 아쉽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해서 위아래로 다 관절이 있어서 확 꺾여지는 모습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외부 장갑이 발목 장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 발을 안쪽으로 살짝 옮겨서 움직여주면은 크게 움직이는 발목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5도 정도 각도로 굽혀진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앞 뒤로도 크게 움직이니까 액션 포즈 취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도 예, 가동률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특징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 기믹으로는 뭘 볼 거냐면은 일단 노멀 모드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원래는 날개 부분이 이렇게 덮이는 겁니다. 전신에. 그래서 이렇게 노멀 모드 그리고 풍운제기를 한번 태워 보도록 할게요. 풍운제기. 아, 안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노멀 모드. 먼저 날개를 빼 줍니다. 등에 있는 폴리캡에서 날개를 빼 주고요. 이렇게 좌우 한꺼번에 다 빼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폴리캡이 이렇게 날개가 고정되어 있던 폴리캡이 뒤를 보도록 해주세요. 완전히 뒤를 보도록 이렇게 가동을 시켜준 뒤에 그리고 예, 여기 원래 날개가 합쳐진 부분인데 이렇게 분해를 조금 시켜주게 됩니다. 예, 한쪽만 이렇게 크게 분리되는 이유는 예,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된 거를 일단 뒷부분부터 등에다가 맞추어서 끼워줍니다. 등에 맞추어서 자, 이렇게 끼우고 그러면은 이제 큰 조인트가 옆구리를 타고서 이 옆 앞으로 오게 되죠. 자, 팔 일단 잘 맞춰주고 앞면도 이렇게 끼워줍시다. 아이고, 안쪽에 빠져버렸어. 자, 반대쪽 끼워주고 자, 여기 이렇게 됐으면은 다시 아까처럼 그대로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손이 빠져. 손이 왜 빠지지?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노멀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방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예, 해줄 수가 있어요. 뒷모습 노란색 라인은 전부 다 실입니다. 여기 이 프라모델에 노란색 런너 자체가 없습니다. 다 실로 되어 있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의 실이 앞뒷면으로 다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 그리고 마스터 건담이 요 상태에서 다크니스 핑거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재현을 할 수 있도록 한 면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쪽에다가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작은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폴리캡을 끼운 파츠인데요. 이거를 어깨 부분에 조인트를까 파이어의 홈이 파이어이기 때문에 여기다 끼워서 맞춰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깨에 적용시켜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안쪽에 볼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이 공간을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자 왼팔이 드러나게 되죠. 이 왼팔을 앞으로 살짝 뻗어주면서 손을 왼손용 다크니스 핑거로 바꿔주면 극중에서 나왔던 이제 이 노멀 모드 상태에서 사용하는 다크니스 핑거를 사용하는 형태도 재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믹이 좀 충실하죠. 극중에서 나왔던 거 다 시켜줄 수 있고 노멀 모드, 어택 모드 다 되고 굉장히 충실한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 풍운제기를 태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이 마스터와 같이 부속이 되어 있는 모빌 호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풍운제기. 이제 고삐도 달려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뿔과 그리고 입 주변 고삐 앞쪽 이 부분은 원래 노란색인데요. 실도 들어있지 않고 파츠 분할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하반신이 고정이에요. 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까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조의 여지는 충분히 남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가 안쪽에 파보면은 볼 조인트처럼 그냥 동그랗게 넣을 수 있도록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런 게 있어서 개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발목 말발굽이 있는 발목이랑 무릎 부분 그리고 그 윗부분 장단지 부분도 다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개조를 했을 때에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반신이 고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스탠드도 같이 부속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반신 일단 목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가 안쪽에 들어있어서 조금씩 가동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앞다리는 내부가에 볼 조인트라서 아예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앞부분, 무릎 다 움직이고요. 하지만 앞발은 발목부분, 말발굽이 있는 발목 부분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가동이 있지만 이것도 아마 개조를 통해서야 조금씩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포즈를 앞발 가지고 그냥 좀 강렬하게 이렇게 좀 역동적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죠.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이렇게 좀 낫죠? 좀 아닌가? 얘 앞으로 이렇게 들자. 오케이. 그리고 등쪽 안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는 제가 스탠드에 사용하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건담을 여기에다가 태워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엉덩이 그냥 스탠드에 올리듯이 그냥 엉덩이에다가 조인트 맞춰서 끼워주면 되고요. 들어가다 말았지. 자 이렇게 해주면은 마스터 아시아 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날개에도 뒤쪽에 좀 있어 보이게 좀 펴주고 그리고 같이 들어있었던 아까 마스터 크로스를 쥐는 이 주먹손 내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등을 제거하고 고삐를 잡게 해줄 수가 있어요. 고삐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손에다가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말 고삐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등이 왜 또 빠졌을까요? 갑자기 빠져 놀랬어. 손 이렇게 딱 들어주면 이제 나폴레옹 패러디가 가능하죠.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풍운제기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이제 액션 포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HG-FC 마스터 건담 플러스 풍운제기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충실한 이제 원작 재현 무장이라든지 다크니스 핑거 풍운 제기 등등등 충실한 무장 재현 그리고 원작 재현 정말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프로포션도 괜찮고 가동률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은 수준급 프라모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건담은 솔직히 좀 별로 못 나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같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사이트 방문 많이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건담블록의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버지 다음 시간에 봐요.